굿바이 굿바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좋습니다. 개장 이후 30분이 지났는데요. 이번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국내 증시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많은 시장 속에서 우리의 계좌를 튼튼하게 지켜줄 굿바이 기업들 찾아보도록 할게요.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오늘 굿바이 기업들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그럼요. 오늘 같은 날이 아마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일 10% 급락한 이후에 지금 절반가량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올라갈 자리들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하나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요. 한창 신고가를 경신하던 조선기업 중 하나 볼게요. 삼성중공업인데요. 어제 일제히 하락했지만 오늘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조선 3사가 카타르 에너지와 LNG 운반선 수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이 눌림목이 매수의 기회일까요? 삼성중공업 굿바일까요? 빠이빠일까요? 삼성중공업은 잠깐만 쉬자. 빠이빠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슈퍼사이클 진입했잖아요. 너무 다 좋다 보니까 중간에 쉴 때도 있어야 해요. 쉴 때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장 중에서도 어제 하락분은 그냥 다 돌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추세적으로 돌린 모습이 없고 그리고 조선업과 관련돼서 LNG 선박, 이제 수주권이 가장 꽉 차있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우상향 사이클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 하나지만 지금 현재 과도하게 또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냐, 일부터 쉬는 구간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가 이제 조선업과 그리고 해운업황에서 비수기예요. 비수기인 만큼 이 해운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삼성중공업과 같은 조선주들은 최근 시장의 하락 구간에서 가장 강하게 버텨줬습니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낙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 내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저는 삼성중공업 여기까지만 딱 보자. 앞으로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다른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조선주는 잠깐 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펀더멘털은 좋지만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격이 너무 비싼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펀더멘털적으로 이야기했었을 때 삼성중공업이나 아니면 조선주들 연봉으로 따져보시면서 야 이거 슈퍼사이클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조정이 한 번 정도 나와주면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가기 위한 조정이 한 번 정도는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을 받으면 저희 그때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빠이빠이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반도체 기업 하나 볼게요. 한미반도체입니다. 고점 대비 주가가 절반 정도 빠졌어요. 반도체 3사 오늘 일제히 4에서 5%대 오르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굿바일까요? 빠이빠일까요? 한미반도체 굿바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이 막차일까요? 막차라고 확신은 못하겠어요. 제가 한미반도체를 14만 원부터 팔라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욕을 얻어먹은 사람인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이미 깨졌어요. 상승 우상향하는 추세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한미반도체가 19만 원까지 갔죠? 19만 원까지 간 다음에 지금 추세 1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지수 반등 나오면 당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 추세를 돌릴 수 있는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14만 원, 13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가 나옵니다. 추세 자리요. 지금 가끔 보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이 굉장히 잘 찍히고 하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한미반도체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옛날에 그 에코프로 보는 것 같아요. 2차전지 보는 것 같아요. 2차전지도 이때 보시면은 하락 나오다가 반등 한번 나왔거든요. 이때 추세 돌리는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추세를 돌리는 반등은 아니었고 기술적인 반등 정도였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이번에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너무 많이 밀린 만큼 기술적인 부분만 좀 챙겨보시자. 한미반도체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반등 시도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눌림목에서 매수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원까지 상방 열어두셨고요.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볼게요. 이제 더 이상 2차전지 나올 업체가 없다라는 인식 속에서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굿바일까요? 빠이빠일까요? 에코프로는 빠이빠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회복까지 조금은 더 기다려야겠죠? 굳이 2차 전지를 지금 바로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2차 전지도 정말 아쉬워요. 저도 막 원하는 거는 2차 전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반등에 만들 수 있는 양극재 같은 경우에 지금 모멘텀이 너무 약해요. 특히나 중국향 내에서 지금 양극재들 가격 반등이 안 나옵니다. 리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양극재들 ESS 쪽으로 가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ESS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문이 굉장히 좁다는 표현을 씁니다. 저희가 시장은 굉장히 큰데 차지하고 있는 캐파는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아직도 상당히 지금 붙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차라리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반등을 좀 노리신다면은 에코프로를 보시는 것보다 셀트리온을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셀트리온, 바이오주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면 분명하게 수혜 볼 거는 바이오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에 주목하시기보다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알테오젠 아니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바이오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보다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섹터를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 알테오젠 말씀 주셔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알테오젠 코스닥 1위를 넘보고 있죠. 오늘도 10% 넘게, 11%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 지속될까요? 알테오젠. 굿바이일까요? 바이바이일까요? 알테오젠은 굿바이 사인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장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눌리면서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수급적인 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이 급락 3일간의 급락 나오는 사이에 수급이 어땠나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계속 들어왔어요. 기관, 금융투자, 외국계도 들어오고 연기금도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수주권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 이번 조정이 많이 기회였고 32만 8천 원 다시 한번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강한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강한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다음 기업으로는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기판 기업인데요. MLB 기판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신제품도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이수페타시스 굿바일까요? 바이바일까요? 이수페타시스 굿바이 사인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가격대 다 온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쇼티지 이야기를 많이 들고 있어요. MLB 기판 관련해서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수페타시스 많이들 아시는 게 엔비디아의 공급사다라고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수페타시스는 당장의 실적이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조정도 300일 이동평균선 자리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좋은 매수 기회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또 GB 시리즈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굳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H 시리즈랑 B 시리즈에서 이미 수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GB 시리즈 같은 경우는 초고가형 제품입니다. 당장에 3개월 정도 밀린다고 해서 큰 이벤트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실적도 앞으로도 좋고 더 좋아지는 쇼티지 구간을 만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한번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실게요. 네. 보시면은 이 종목도 외국인이랑 금투랑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세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 강하게 나오겠구나. 앞으로 이제 실적 관련돼서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도 잘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수급이 좋은 기업들이 반등이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기대되고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인 이수페타시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탑픽 기업 만나볼 텐데요. 오늘 전 섹터가 다 상승해주고 있어서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오늘의 베리 굿바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공개해볼게요. 오늘은 해리스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섹터 중에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를 고르신 이유는요? 네, 가장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우리바이오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에 벌써 지금 10%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바이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의료용 대마 관련주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가장 대장주로 엮이고 있는 종목인데 내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7일이에요. 7일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또 발표를
합니다. 러닝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부통령이죠. 차기 부통령 지지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대치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외국계에서 3거래 이상 강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매수세 들어온 종목들은 오늘장 중에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바이오 더 올라갈 자리는 남아 있어 보입니다. 매수가 전략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미 딱 5일선 안착하는 4,900원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 전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가 돌파하는 5,9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리굿바이 기업은 변동성이 많은 시장 속에서도 시세를 낼 수 있는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 기업입니다. 우리바이오 목표가는 5,9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탑픽까지 만나봤는데요. 오후장 전강 후강 기대해봐도 될까요?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이제 잡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 강하게 항상 사이드카가 걸린 이후에 반대로 지금 반사급부로 강하게 매수세가 올라오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끝나고 3시 40분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굿바이 하세요.